우리 모두는 안전한 곳을, 안전한 상태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안전제일주의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안전지대가 어디일까요? 우리 믿는 자들도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우리의 안전지대는 우리의 믿음이 가장 좋은 상태로 지켜지는, 주님만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장소나 그러한 상태인 것입니다. 저는 선교사이고 선교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안전한 삶인 것 같습니다. 선교사의 삶은 듣는 사람들을 오해합니다. 아, 인도네시아 물가가 싸서 살기가 참 좋지요. 이제 30년 됐으니까 적응이 다 돼서 이제는 편하시지요. 요즘 거기 치안이 잘 되어 있다고 하던데요. 만일 인도네시아 물가가 싸서 안전하다면 왜 온 세계 사람들이 인도네시아로 오지 않는 걸까요? 만일 적응이 다 돼서 30년 돼서 이것이 안전하다면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지금까지 사시는 분들은 왜 한국의 삶을 힘들어하시나요? 이미 적응이 다 되었을 텐데. 참 좋다는 말은, 안전하다는 말은, 안전한 삶이라는 말은 그러한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평생을 보면 다윗은 전쟁과 쫓겨다니는 것과 시기받는 것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영성은 지금도 우리가 닮기 원하는 우리의 롤모델이고 많은 설교자들이 다윗의 영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실 많이 힘든 전쟁이나 도망다니는 삶을 살았지만 그 상황이 오히려 가장 안전한 삶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늘 불안했기에 기도하였고 주님께 매달렸고 어찌할 바를 몰랐기에 늘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헤브론으로 갈까요 말까요? 주님, 이 전쟁을 주님이 저에게 붙이셨습니까 아니했습니까? 그는 사사건건 늘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환경이기에 늘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러한 행동들이 평생 다윗의 삶을 차지했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최고의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삶인 것입니다. 경제가 악화되고 정치적으로 힘들고 사회적으로 불안하고 문화가 폐쇄적으로 변하고 이러한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앞날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직장에 대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결혼까지도, 심지어는 자녀를 낳는 것까지도 모든 것이 불안 속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혼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것은 한국도, 미국도, 유럽도, 잘 사는 나라, 복지가 잘 보장된 나라, 그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그 어디라도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께 늘 물어야 하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고백이 매일 나와서 주님을 딱 붙잡는, 주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그런 질문들이 오고 가는 바로 그곳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인 것입니다. 안전한 삶인가 아닌가는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붙잡느냐 안 붙잡느냐, 나의 태도에 달린 것입니다.